북어채는 50g 준비하고요. 감자는 중간 크기로 3개 준비했어요. 대파 1대 준비하고요. 계란 2개 준비했습니다. 북어채는 크기가 좀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드시기 좋게 가위로 잘라주세요. 자른 북어채를 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북어를 들기름에 한번 볶을 거기 때문에 너무 뻣뻣해서 잘 볶아지지 않아요. 담궈 놓지 말고 물에 한번 살짝만 담궜다가 건져주세요. 감자는 드시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감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반으로 가른 후에 이 상태에서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대파는 흰대가 너무 굵어서 반으로 가른 후에 좀 듬성듬성하게 좀 썰어주세요. 국물을 칼가람류에서 청양고추 한 개, 홍고추 하나 더 같이 넣을 거예요. 들기름 한 큰술을 먼저 둘러주세요. 여기 아까 살짝 물기를 건져놓은 북어채를 먼저 볶아주세요. 먼저 볶은 북어채에 물 넣어주세요. 북어가 팔팔 끓고 있어요. 위에 떠오르는 거품은 한 번씩 걷어주세요. 아까 잘라놓은 감자 모두 다 넣으세요. 계란 두 개도 미리 이렇게 풀어 놓습니다. 중간에 떠오르는 거품은 살짝 걷어내고요. 여기 국간장으로 간을 할 거예요. 국간장 한 스푼하고 반 스푼만 넣으세요. 여기에 마늘, 마늘도 한 큰술 넣으세요. 후추도 약간만 같이 넣어주세요. 여기서 간을 한번 보세요. 저도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 약간 부족하고요. 감칠맛을 위해서 저는 참치에 한 큰술 넣을 거예요. 감자가 어느 정도 다 익었어요. 여기 아까 풀어놓은 계란을 살짝만 위에다가 이렇게 둘러주세요. 계란 두르고는 절대 젓지 마세요. 그대로 익도록 그대로 두세요. 그래야지 국물이 지저분하지 않고 탁하지 않게 깔끔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계란물이 다 어느 정도 익었네요. 여기에 남아있는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다 넣으세요. 이렇게 끓여서 드시면은 오랜 시간 끓이지 않고 다시 국물 따로 내지 않고도 구수하고 진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북어 감자국 다 끓었어요. 북어 감자국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